K1600 GTL 리모컨 키 등록 방법입니다. 요게 이제 눌러도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. 이게 아마 배터리가 약해져 가지고 계기판에 이제 배터리 저전압 경고가 떠서 차주님께서 이쪽에서 이제 배터리를 직접 교환을 하셨는데, 이게 배터리를 빼게 되면은 다시 이제 리셋을 해서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리셋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튼을 두 개를 이제 동시에 같이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, 그럼 여기 불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.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불이 계속 이제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면 꺼질 때까지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돼요. 아, 꺼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좌측이나 우측 버튼 하나를 누르게 되면은 불이 이제 꺼졌어요. 그럼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작동을 해볼까요? 왜안 되죠? 다시 한번 해볼까? 방금 인식이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리셋을 해줬는데요. 이안된 이유가 이 키를 두 개를 같이 근처에 놓고 하니까 이제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,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전파가 안 닿을 정도의 거리? 그쪽에 떨어뜨려 놓고 입력을 하니까 이제 바로 작동이 정상적으로 잘 돼요. 소리 들리시죠? 잘 됩니다.